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구는 지금 송이산에 올라와가 있는데요. 오늘이 6월 8일 차분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산에 올라온 거는 그 6월 송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올라왔거든요. 우선 온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22도. 대기의 온도는 22도이고요. 지금 온도는 15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15도, 16도 사이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거는 저 6월 송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올라왔거든요. 송이버섯의 발생 이론은요, 제가 알 이론은 그렇습니다. 지중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올랐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지중 온도가 최고 23도, 24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중 온도 하면은 밑에 한 땅 밑에 한 12cm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름이 되면 23도까지, 24도는 제가 관찰을 잘 못했고요. 23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23도까지 올랐던 지중 온도가 가을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면요, 19도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19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송이균이 자극을 받아 원기를 생성하고 그 원기가 자라서 송이버섯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송이산을 관찰하면서요, 여름송이라고 따본 거는 딱 한번 따봤습니다. 봄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 송이버섯이 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을 관찰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전에 송이산 가꾸기를 할 때, 5월 31일 날, 우연히 송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금로 들어가는 길에 바로 옆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 날 두 코딸인가 세 코딸인가 따고, 그 다음에 6월 5일 날 두 코딸인가 세 코딸인가 따고, 그래가지고 도합 5코딸이를 한 균 안에서 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해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더 기록을 했으면 모를 건데 그때는 그렇게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요, 봄송이, 그러니까 여름송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지중 온도가 12도, 13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겨울에는. 그러면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이 되면서 지중 온도가 올라갈 때, 그, 비가 온다, 비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와서 이 지중 온도가 아마 내려가겠죠? 올라가던 지중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송이버섯균의 원기를 송이버섯균을 자극을 해서 원기를 만들었고 그 원기가 자라서 송이버섯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상 그죠? 19도 이상으로 올랐던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갈 때 송이버섯균이 원기를 만든다. 거기에는 전혀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6월달 안에
지중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지중 온도를 관찰할 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중 온도가 올라갈 적에,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송이버섯을 땄으면요, 한 5월 15일 전후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송이버섯균을 자극을 해서 원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간수를 통해서 지중 온도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6월 달에 송이버섯을 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산에는 송이 산에 간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가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수차례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송이버섯이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 불확실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막상 끝까지 실천을 하려니까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못했거든요. 제가 저쪽 이 농장에 그 송이산에 간수를 일주일 이상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혹시 그 송이버섯균이 자극을 받아 원기를 생성해서 6월 송이를 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제가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마를 심어놨으니까요. 고구마 순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간수를 했거든요. 간수를 하다가 이제 그 간수량도 충분하고 시간도 많았거든요. 계속 고구마 밭에 스프링쿨러를 돌리면은 너무 가습할 것 같아갖고 스프링쿨러를 적당한 시간 한 타임 정도, 하루에 한 타임 정도 돌리고 나머지 시간은 송이산에 간수를 했었습니다. 그리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는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6월 8일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잖아요. 제 나름대로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때 송이버섯균이 자극을 받았더라면요, 받아서 원기를 생성, 원기를 만든다면은 이론상 6월 18일경 송이버섯이 한두 꽃알이 머리를 내밀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늘 이후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남부지방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6월 20일을 전후해서 그 여름 송이를 땄다는 소문이,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죠? 버섯 종류인 것 같기는 한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인데. 저쪽 간수를 한 송이산에는요, 빠르면은 5일,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제 이론이 맞다면요, 송이버섯을 구경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앞으로 12일 후에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부 경남 비가 많이 내리는 거창, 함양, 산청, 저 하동, 저쪽 저 뭡니까? 창녕 그 하왕산이죠?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저
경주 쪽, 포항 경주 쪽, 그쪽으로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모르니까요. 오늘 충분한 비가 내리고, 그 뒤에 또 이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준다면은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송이, 여름 송이를 땄다는, 발견했다는 그런 소문이,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여름 송이에 신경을 쓰는 거는요, 그 만약에 여름에 송이가 난다면 정말 귀한 송이잖아요. 그러면은 산촌에 또 다른 소득원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제 이론이 맞아서 성공을 한다면은 제가 이 산촌에서, 농촌에서 송이를 전문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산하는 사람이고, 그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꾸준히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요, 그 저쪽 산에 그 위에 고구마를 계속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고구마 간수를 하면서 송이산에 간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고구마를 심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간수를 해준다면은 송이 합니다. 고구마가 그 활착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심게 된다면 하루 매일 간수를 해 주어야 되니까 그때 이 송이산에 일부 간수를 계속 시도를 한다면은 아마 새로운 실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6월 8일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쩌면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남부지방뿐만 아니고요. 저 위에 저 경북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후에 날씨가 송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준다면은 여름 송이를 딸 수도, 땄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